한동대학교가 한동대학교 효암 채플 본당에서 총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. 예배에서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이재훈 이사장은 한동대학교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는 학교가 돼서는 안 된다며 신임 총장과 함께 위기와 변화를 이겨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신임 최도성 총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동대학교 국제화 부총장과 가천대학교 국제부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. 27년 된 한동대학교에 총장으로 취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부담이 막중하게 느껴집니다. 법외 같은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서 세상을 섬기는 축복된 인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